안녕하세요. 딸렛 아다나 약초입니다. 오늘도 이제 버섯 산행을 왔어요. 이제 버섯이 어디 있나 이제 보기 위해서 왔어요. 여기도 이제 옛날에 한번 와보고 이제 많아봤지. 여기도 이제 좀 상당히 깊은 곳이에요. 그래서 옛날 여기 이제 곰이 살았다 해서 곰쟁이라고 하는 아주 깊은 산속이에요. 이제 여기 이제 산이 워낙 깊은 데라서 걸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네요. 엄청 힘들어요. 깜씨랑 같이 왔어요. 깜씨랑 같이 왔는데 한번 이제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제 뭐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려고 왔어요. 이제 산에 다닐만 하네요. 날씨가 올라올 때는 좀 더웠는데 지금 배낭 내리고 지금 잠깐 서 있으니까 시원해요. 아주 바람이 시원한 게 아주 좋으네요. 운동하는 정도가 아니고 등산입니다. 엄청 힘들어요. 가스를 막 쥐고 이제 저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정상 정도 가야지 이제 버섯을 만날 것 같아요. 가. 좀 깜생기가 좀 찾아봐. 이렇게 보면 이제 이런 건 이제 황소 비단 그물 버섯 같은 건 보이잖아요. 이 송이 버섯 나는 지역에 나는 거거든요. 이제 능이 쪽 능선을 타다가 보니까 또 사람 기대감이라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송이가 날만한 대로 이렇게 발걸음이 되네. 이게 일로 발걸음이 돼요. 왜냐면 송이는 지금 거의 기대하면 안 되는데 또 이 송이 쪽 있는 대로 발걸음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나 해갖고요. 여기 황소비단 그물버섯은 많으네요. 그 황소비단 그물버섯이 이렇게 여기 많이 있잖아요. 이게. 황소비단 그물버섯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좀 가물은 것 같고 다른데 이렇게 크지도 못하네. 솔버섯이라고 해요. 솔버섯이라고 하는데 우리 깜스리가 이제 여기 멀리 왔더니 집 근처에 다닐 때는 내 눈앞에서 잘 안 보여요. 여기 멀리 왔더니 저녁도 이제 겁이 나니까 많이는 안 가요. 이게 내 근처에 있어야지. 절벽이에요. 완전 절벽. 너도 무섭지? 겁쟁이. 무서우니까 뒤로 앞내 뒤로 싹 갔어요. 절벽 내려가니까 무서우니까 갔어요. 겁쟁이 같은데 응? 완전 겁쟁이인데 완전 겁쟁이야. 야 풍경 좋다. 여기서 이제 운동삼아 다니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힙니다. 산이 뭐 엄청 멋집니다. 야 깜스러운 거 좋지? 야, 완전히 멋집니다. 저로 올라갈수록 점점 좋으네요. 풍경이 참 좋아요. 여기 지금 이게 참 웃기는 일이네요. 예, 진달래가 폈어요. 지금 10월이 지금 넘었거든요. 10월이 넘었는데 진달래가 폈어요. 요새 진달래 폈다는 걸 누가 믿겠어요. 깜스라 일로 와봐. 진달래 꽃이 폈어. 일로 와봐. 진달래가 폈어요. 야 이거 어떻게 가을에 진달래가 피지? 참 봄에만 진달래가 피는 줄 알았더니 진달래 꽃이 폈어요. 진달래가 펴갖고 지금 저를 반겨주고 있어요. 아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거. 어떻게 진달래 꽃이 피지? 진달래 꽃 맞아요 지금. 한 송이가 딱 펴있어요 지금. 여기 황소비단 그물버섯 찍으려고 지금 준비하다가 예, 보게 됐어요. 한 송이지만 예쁘게 폈어요 지금. 뭐 봄에는 흔한 꽃이지만 아주 귀한 꽃을 만났네요. 여기는 이제 송이버섯이 날만한 지역인데 이제 송이버섯은 뭐 기대를 못하죠. 여기 황소비단 그물버섯 있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너 이거 저기 이거 솔버섯 봤어? 메뚜기 잡으려고. 아유 야 체면이 있지. 너는 사냥개가 메뚜기 잡으러 다니냐? 어? 사냥개가 메뚜기 잡으러 다니면 어떡해. 일로 와봐. 야 일로 와봐. 여기 있잖아. 여기 솔버섯 있어. 솔버섯. 일로 와봐. 솔버섯 한번 구경해 볼래? 너 메뚜기 도착하고 아쉽냐? 장난꾸러기야? 그지? 응. 여기 봐봐. 여기 이제 황소비단 그물버섯 있잖아. 거기 네 발밑에도 있잖아. 거기 황소비단 그물버섯이야. 그렇지? 응. 너도 알겠어? 그래요. 이거야 이거.
가르쳐 달라고. 거기 있잖아, 네 발 밑에 있잖아. 네가 지금 발로 밟고 있잖아, 솔버섯. 그게 솔버섯이라고.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어떡해. 지금 촬영해야 되는데. 너 얼굴 찍어 달라고 온겨? 응? 야, 좀 돌아다니면서 좀 그 뭐가 산에 뭐가 있는지 좀 보고, 응? 버섯 좀 있는지 좀 찾아봐야 될까, 네가. 우리 없이 맨날 내 옆에 이렇게 붙어 있을게? 야, 절로 가. 너무한 거 아니야, 너? 야, 여기 풍경 참 좋으네요. 여기 올라올 때는 엄청 힘들었는데, 이거 올라오고 나니까 좋아요. 뭐, 버섯을 발견하든 발견 못하든 간에, 이렇게 뭐, 꼭 능이나 송이를 발견하지 않아도, 그, 어릴 때 추억을 생각하면서, 어릴 때 이게 다녔던, 이 산을 다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일이잖아요. 이게 다니면서 이제 그 오늘 산에 왔던 거를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이제 뭐 보이는 대로 찍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뭐 제가 버섯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보니까 뭐 아주 좋은 거를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하루하루 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릴 때 와서 놀고 제가 여기 예전에는 또 나무하러도 왔었어요, 옛날에. 그, 우리 부모님들, 그, 계실 때, 어릴 때 내가 이제 나무도 하러 이제 왔던 곳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추억이 있는 곳이라서 아주, 전 산에 다니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거의 이틀에 한 번씩 가는데 요새 비가 와서 요새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어제도 갔다 왔고,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다녀가고 있어요. 요게 이제 황소비단 그물버섯인데, 이거를 이제, 그 전에 저는 이제 그냥 이게 데치게 되면 미끈덕미덕해. 이게 데치게 되면 미끈덕미덕하고 그 붉은색으로 변해요. 이게 붉은색으로 변해하고 소간 같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시골에서는 소간 버섯이라고도 해요. 이제 소나무 밑에 자란다 해갖고 솔버섯이라고 하죠.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은요. 데쳐갖고서 바로 이제 그 숙회를 해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그냥 참기름장에 찍어 먹잖아요. 맛있더라고요. 향도 좋고. 저는 그래서 이거 참 맛있게 잘 먹습니다. 이거 이렇게 산에 오면요, 그냥 몇 개라도 따가 한번 숙회 먹을 정도, 식구들하고 이제 이렇게 먹을 정도 이렇게 조금 따가 그래갖고 같이 이렇게 숙회해서 먹거든요. 저녁에 숙회해서 먹으면 우리 아들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먹어요. 상당히 그 맛있어요. 쫄깃쫄깃한 게 쫄깃쫄깃한 게 맛있어요. 참 좋은 버섯입니다. 깜튼아. 너는 이제 겁이 나니까 이제 다른 데는 못 돌아다니는 거지? 너 지금 그래서 여기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지? 여기 이제 완전 절벽층이라서 조심해야 돼. 이런 데 다닐 때 아주 조심해야 돼. 여기 저는 지금 이 장화 신고 다니니까 아주 나쁘네. 이거 장화가 이게 아주 나빠요. 이 등산화를 제가 저도 이제 좀 사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장화가 미끄러워서 산에 다니는 데는 아주 나빠요. 바위층에 보게 되면 이런 데 있잖아. 여기도 이제 이 솔버섯, 황소비단 그물버섯이. 여기도 지금 계속 나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지금 어린 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소나무에서 주로 자라는 게 솔잎이 이렇게 많잖아요. 여기 어린 게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거야. 이런 데 이제 잘 찾아보면 많아요.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기도 있고. 요거는 이제 부지런히 찾으면 송이는 따지 못해도 열심히 하나 다니면 그냥 그 먹을 건 딸 수 있어요. 야, 깜순아, 너 지금 찍고 있는 그 솔버섯을 밟으면 어떡해? 네 집 밟았잖아, 지금. 그거 지금 사진 찍으려고 막 해놨는데 너 밟아서 지금 엉망으로 만들어놨잖아, 네가 지금. 솔버섯 그거 지금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그거 지금 네가 밟았잖아, 지금. 밟으면 어떡해? 너 지금 내가 맨날 가르쳐주는데 그거 밟으면 어떡하냐고. 여 지금 아저씨 지금 절벽에다 붙여놓고서 지금 날 몰아붙이는 거야? 좀 뒤로 가봐. 뒤로 가. 이렇게 확 앉아 붙으면 어떡하냐? 어? 솔버섯을 지금 찍으려고 하는데 사진 좀 찍으려 했던 녀석이 밟았어. 와서 밟아버렸어. 왜 땅을 왜 파는겨? 땅을 왜 파는 건데? 아, 너 땅 파고서 거기 누우려는 거구나? 그렇게 누워있으려는 거구나? 깜순이가 아주 방을 만들었네, 아주. 너 거기 있어, 이제. 나는 올라갈 거야. 너 거기 있어, 알았지? 알았지? 그렇게 누우니까 편하네? 아이고. 편하구나. 우리 깜순이 산에 오는 거 좋아하지, 엄청. 사료를 싸갖고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밥 달라고 쫄라갖고
아까도 밥 안 준다고 말 대꾸 하더라고. 이제 밥을 줘야지 또 나를 안 괴롭히지. 그 꽁 대신 닭이라고 이제 우리 이거 따자. 이거 이제 깜짝 보이지? 솔버섯, 그지? 솔버섯을 따갖고 가서 이제 뭐 해 먹어야지. 요거 이제 좀 따갖고 가서 스케 좀 해 먹으려고 지금 깜순이랑 지금 이제 버섯 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이제 여기, 여기 깜순아, 이게 솔버섯이야, 이게. 솔버섯 보이지? 응. 이게 솔버섯이야. 솔버섯, 그거 맞아, 솔버섯. 솔버섯이야. 네 발 밑에 있잖아, 그거. 다 솔버섯이야. 엄청나게 많지? 뭐 따갖고 가자. 따갖고 가서 먹자. 이제 이거 따갖고 가서 숙회 해 먹으면 맛있으니까 오늘 저녁에 숙회 해 먹을 거 따가려고요. 여기 많이 있어. 그래갖고 따다가 이제 뭐 송이버섯은 못 보지만 이런 거라도 따가야지. 여기 벌레들도 파먹었네요. 벌레가 파먹었어요. 따서 이거 크네요. 엄청 크네요. 엄청 크잖아요. 여기 엄청 경사져요. 경사져갖고 이렇게 보면 솔버섯 있잖아요. 이렇게 따갖고 같이 먹으려고. 깜순이 네 옆에도 거기 솔버섯 많이 있잖아. 그 밑에 발 밑에 있는 게 다 솔버섯이야. 발 밑에 보이지? 그 발 밑에 보이잖아. 그게 다 솔버섯이야. 발 밑에 있는 게 네 발 밑에. 여기 지금 깜순이는 지금 내가 가기 전인데도 그냥 지나갔어. 여기 이제 다 솔버섯이거든. 여기 낙에 붙여 있잖아. 솔버섯이잖아. 다 솔버섯이 소복하게 있잖아 지금. 엄청나게 소복하게 있죠? 소복하게 있잖아요, 지금. 여기도 있고. 다 여기 이제 그 황소비단 그물버섯이거든요. 좋잖아, 이런 거. 엄청 좋아요. 딱 지금 딱 적기죠, 먹기. 딱 적기죠. 이렇게 소나무, 솔잎에 이렇게 자라는 거거든요. 솔잎에 자라는 거라서. 이렇게. 솔잎에서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황소비단 그물버섯을 따가려고요. 여기서 따갖고 하는데 깜순이가 지금 없어져서 간신히 찾았어요. 한참 찾았더니 한참 돌아다니다 왔어요. 여기 잘 모르는데 돌아다니면 어떻게 해? 너 길 잃어버리면 어떡하려고. 너도 좀 따봐. 같이 따자. 황소비단 그물버섯을 이제 채취하는 거예요. 채취해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좀 해먹기 위해서 채취하는 거예요. 좋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딱 좋잖아요, 지금. 담아서. 이런 거 엄청 크잖아요, 지금. 뭐 이런 거라도 채취하고 가면 좋죠. 많은 건 아니지만 그냥 먹을 정도 양은 있어요. 비켜봐. 여기도 있잖아. 다니면서 보면 아 깜순이가 없어져 갖고 못 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깜순이 찾으러 갈라 했더니 왔어요. 여기 지금 사방 있잖아. 이렇게 사방 있잖아, 지금. 여기 사방 있잖아. 따서 이제, 조금 큰 것들만, 따갖고 가서 먹으면 돼. 집에 가서, 소는 이제 집에 가서 떼야지. 여기서는 이제 뭐, 얼른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소를 뗄 수가 없죠. 한번 뭐, 해 먹을 양만 해야죠. 여기 이제 깜순아 여기 봐봐. 이렇게 해갖고 가자. 이제 한번 해먹을 양만 이제 해서 이렇게 이제 해서 못 가져갈 뻔했어요. 아까 깜순이 없어진 바람에. 이제 깜순이 지금 와갖고 이렇게 이제 전부 챙겨갖고 이렇게 챙겨서 따놨던 건데 깜순이 없어진 바람에 다시 돌아왔어요. 완전 절벽층이라서 아주 조심해야 돼. 완전 절벽층이. 잡을 것도 없고 이상 미끄러져요. 상당히 그 원래 송이버섯 나는 지역은 원래 이래요. 송이버섯 나는 지역은 원래 이렇기 때문에 깜순이가 이제 오더니 이제 어디 안 가고 계속 붙어 있네, 이제. 어디 안 가고 붙어 있어, 이제. 계속 붙어 있는 거야. 이제 솔버섯 딱 가야 되니까. 어디 좀 찾아봐. 어디 좀 찾아봐. 어디 있나. 솔버섯 알잖아. 아까 알려줬잖아, 내가.
일로 왔잖아 내가. 오, 어디나 좀 찾아보였어. 찾아봐. 여기서 이제 채취를 좀 하면 될 것 같아. 큰 것들 있잖아요. 크잖아 이거. 진짜 크잖아요. 이렇게 이제 채취하면 될 것 같아. 아, 싱싱하고 좋으네요. 엄청. 좀 몸을 좀 조심해야 돼. 여기는 좀 까불막져 갖고 몸을 좀 조심해야 돼. 한 군데 놓고서 여기저기서 모아야 돼. 주워 모아야 돼. 여기도 있고. 아, 요거는 아니네. 요거는 아니네. 이게 주름버섯인데 이건 뭔지를 모르겠어. 요거는 맞아. 요건 맞는데, 요건 맞는데, 요렇게. 여기 있는 건 이제 다예요. 여기 다 맞아요. 이제 모아서. 이거는 예전에는 참 흔했어요. 근데 오늘, 올해는 좀 버섯이 기간해라서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원래 이게 흔한 버섯이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버섯이 많이 안 올라오는 해라서 많이 안 올라온 거예요. 많이 안 올라온 건데 그냥 여기 그래도 좀 버섯이 나는 데라서 좀 있는 편입니다. 이런 솔버섯이 나는 데 송이가 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맛을 좀 알아두면 좋죠. 계속 이렇게 다니면서. 송이 이제 만약에 못 담은 이 솔버섯이라 따가면 되니까요. 뭐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이런 데 이렇게 알아두면 좋죠. 너도 깜순이 너도 좀 받았어? 니 뒤에도 있잖아, 지금. 니 뒤에 있는 게 다 그, 솔버섯이잖아. 야, 그걸 밟고 다니면 어떡해. 그거 따놓은 걸 니가 밟고 다니면 어떡해. 야, 깜순이 너 너무한 거 아니야? 깜순이 너무한 거 아니냐, 깜순이 너. 따놓은 거를 갖다 확 밟고 지나가면 어떡해. 깜순이가 확 밟고 지나갔어. 이거 집에 갖고 가서 이제 따듬고 우선 또 올라가야 될 일이 많아. 올라가야 돼. 제 깜순이가 이제 도망가서 자꾸 불러야 돼. 이제 도망가서 여기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심심하니까 막 돌아다녀. 그래갖고서 전에서 어디 가면 안 돼. 그전에는 예전에는 이런 거 이제 예전 사람들은 이런 거 안 먹었어요. 못 먹는 건지라고 안 먹었는데 이제 이게 맛있다고 알려지면서 이제 요새는 먹죠. 그럼 요즘은 이제 버섯 매니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맛있는 버섯을 먹죠, 지금은. 그전에는 전문가들은 이런 거 안 땄어요. 전문가들은 안 땄는데 요즘은 전문가들도 이걸 따더라고요. 깜순아! 일로 와. 돌아다니지 말고 여기 있어. 돌아다니지 말고. 이거 지금 버섯 딴 거 보여? 안 보여? 야, 이 새끼야, 빨리 가. 가, 빨리 가. 넌, 먹는 거 뺏기, 안, 먹는 거로 뺏기면 안 보이냐, 이게? 이게 먹는 거로 보이냐? 버섯이야, 버섯. 가. 가. 완전히 까풀 막져갖고, 깜순이도 잘 다니기 힘들어. 가자, 이제. 오늘 땄으니까, 이제 뭐 한 번 먹을 정도 되니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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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도 있다. 여기 있다, 그죠? 여기 있네. 이렇게. 솔까지 사이에 잘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시간 있으면 더 많이 딸 수 있는데, 다른 분들도 따가야 되니까. 조금 먹을 만큼만 따가면 되니까. 사이사이에 있잖아. 나뭇가지 사이에.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여기 큰 것도 있어요. 엄청 크네. 이 정도면 그 솔버섯 치고 큰 거야. 엄청 큰 거야, 이거는.
큰 거 지금 부러졌습니다. 네. 엄청 큰 거죠. 언제나 다 모금스럽죠. 올라가야지. 응? 올라가야지.